안녕하세요. 재활쌤 박대건입니다. 제가 9월 26일 날 제 인생 처음으로 하프 마라톤 완주를 했습니다. 예! 포도남TV의 포도남님께서 페이스도 잡아주시고 서포트도 너무 잘해주셔서 무난히 성공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그때 뛰었던 경치 좋은 영상도 있으니까요. 구경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달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달리기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서는 부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저처럼 운동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가 나이가 좀 들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경우에는 참 여기저기 자주 많이 아픕니다. 주로 근육, 인대, 힘줄, 뼈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골격계 통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런 통증, 부상이 어떤 원리로 발생을 하는지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는 어떻게 해야 부상을 피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몸이 따라주고 행동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자, 근골격계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하는 전제는 모든 사람은 다르다 입니다. 타고난 키, 몸무게, 체형, 근육의 발달, 운동신경 전부 다 다르죠.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도 힘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도 근력 발달이 느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른 건 당연하고요. 한 사람 안에서도 주로 더 발달하고 효율적으로 더 잘 쓰는 근육이나 부위들이 있습니다. 스쿼트는 생각보다 쉽게 잘하는데 턱걸이는 한 개도 못하기도 하잖아요. 또 윗몸 일으키기 전혀 못하시는 여자분들이 있죠. 근육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근육을 쓸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각자가 가진 타고난 체형, 근육, 운동신경으로 적응하고 발달시켜가면서 커갑니다. 몸의 움직임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몸을 쓰는 능력이 80점인 사람, 60점인 사람, 30점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80점인 사람 내에서도 부위별로 점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허리는 50점. 허벅지는 100점, 종아리 근육은 30점, 뭐 이런 식으로요.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온 사람은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보통은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더 힘이 있고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근육 위주로만 사용을 하게 되고 약한 부위는 계속 발달 없이 약한 채로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한 사람들은 학생 때부터 보통은 직장을 가지게 되면서 그게 사무직이든 현장직이든 몸이 한 자세로 오랜 시간 고정을 해야 되는 일이든 또는 몸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이든지 간에 흔히 말하는 무리라는 것을 하게 되고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어디서요? 약해왔던 그 부위에서요. 내 몸의 약한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직업병처럼 직종에 따라서 누구에게나 더 많이 무리가 될 수 있는 자세나 근육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직이나 운전 오래 앉아서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허리 조심해야 되잖아요. 오래 앉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자세가 쉽게 흐트러집니다. 100점짜리 허리를 가졌어도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허리 통증 같은 직업병이 올 수도 있고요. 30점짜리 허리를 가졌어도 자세 관리를 신경 쓰면 허리 통증은 안 올 수도 있겠죠. 물론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관리 수준이라면 튼튼한 사람이 더 유리하겠죠. 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활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재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점진적 과부하를 이해하면 됩니다. 점진적 과부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죠. 덧셈에서 곱셈으로, 곱셈에서 등비수열로 발전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과부하가 필요합니다. 과부하가 걸리고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겠죠. 근데 그런 과정이 없다면, 아니면 그런 과정이 싫어서 안 한다면 뭐 수포자가 되는 거겠죠. 10kg짜리 아령을 들 수 있는 사람이 20kg짜리 아령을 드는 것이 목표라고 할 때 갑자기 20kg짜리 아령 들 수 있나요? 들 수 없기도 하고 그러려고 했을 때 부상이 올 겁니다. 그렇지만 11kg, 12kg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려감으로써 근육에 과부하를 주게 되면 느낌 있는 근육통은 올지언정 부상은 피하면서 서서히 20kg 아령을 들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집니다. 재활의 포인트는 바로 이 점진적 과부하를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재활이 뭘까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원래 안 다쳤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과정. 그걸 재활이라고 하잖아요. 무릎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활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던 운동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재활치료의 기본인데 이거를 숫자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방 십자인대가 원래 100점짜리라고 하면요. 100점 이내의 충격은 전혀 무리가 없다는 얘기고 한 120점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근데 높은 곳에서 착지하면서 거기다가 무릎이 뒤틀리면서 150점 이상의 힘이 순간적으로 가해지게 되면 십자인대가 뚝 하고 끊어질 수 있겠죠. 십자인대 재건술을 통해서 십자인대를 다시 붙여놓는 수술을 하기는 하지만 그 상태에서 십자인대는 10점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겨우 15점만큼만 무리를 해도 다시 찢어질 정도로 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하가 없이는 10점이 100점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리가 되지 않는, 다시 부상으로 가지 않는 정도면서 조금씩 강해질 수 있도록 과부하가 가해지는 정도, 7점과 10점 사이의 그 영역, 그 영역에 맞는 운동을 재활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만 욕심부리면 탈이 나고요. 너무 조심스러워도 기능회복이 더디거나 안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좋아짐에 따라서 그 점수 강도를 올려나가야 됩니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재활학과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환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딱 그 시점에 필요한 적절한 과부하를 점차적으로 줌으로써 최대한 효율적이고 빠른 회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부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막 시작하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저 같은 런닝이들은 생각보다 정말 쉽게 어딘가가 아플 수 있습니다. 앞쪽 사타구니, 고관절 옆쪽, 앞쪽 허벅지, 뒤쪽 허벅지, 무릎 앞쪽, 무릎 옆쪽, 오금 부위, 정강이, 종아리, 발목, 발등, 발가락, 발바닥. 맞네요. 어딘가에서 통증이 발생했다는 것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또는 내 몸에서 약한 부위의 근육, 힘줄, 인대가 과하게 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달리기 부상은 대부분 농구나 축구 같은 구기 종목과는 다르게 순간적인 큰 힘으로 인해서 부상이 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과한 자극으로 인해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50점짜리가 100점의 힘을 받아서 찢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60점이나 70점의 자극으로 피로도가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통증이 생기고 그게 부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달리기 부상은 그래서 일단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원인이 되는 구조물이 내가 약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이거는 주법이랑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건 또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릎 옆쪽 통증은 장경인대, 오금 통증은 햄스트링, 무릎 앞쪽 통증은 대퇴사두근과 슬개건, 발바닥 통증은 족저근막.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원인이 되는 구조물이 과하게 자극을 받은 거고 그 정도 달리기 한 것이 과할 정도로 강도나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염증 회복을 위해서 쉬어주면서 그 구조물들의 점수를 높이기 위한 50점짜리를 70점, 80점짜리로 만들 수 있는 보강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보강 운동은 힘들고 싫다라고 하시면 50점짜리에 맞게 더 천천히 뛰시면 됩니다. 물론 달리기 그 자체가 점수를 올리는 보강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자, 부상의 발생을 이해했다면 그럼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항상 기본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내 몸을 빠르게 익히시라는 겁니다. 목표 잡고 뛰는데 발목이나 무릎이 좀 시큰하다고 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뭐 거기서 달리기를 중단하고 뭐 그러라는 뜻은 아니고요. 솔직히 러너로서 그거 쉽지 않죠. 러닝이 끝나고 나서 달릴 때 어디가 좀 불편했었달지, 휴식 중에 좀 어디가 안 좋은 데가 없는지, 내가 어디가 좀 약하고 어디가 좀 부족하구나, 보강 운동이 좀 필요한 부위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습관처럼 항상 체크하는 겁니다. 뭐 기록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부상이거나 통증이 너무 오래 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여러 가지 자잘한 통증들은 본인이 스스로 체크하고 그 경험들을 쌓아서 내 몸이 어떤 몸인지를 빠르게 익히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의사의 진료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건 자기 경험담이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결국에 내 경험을 통해서 내 몸이 어떻더라 라는 것이 나한테는 제일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계획하에 러닝을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뭐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내 몸 상태에 따라서 그날그날 그리고 주나 월 단위로 어느 정도 투박하게라도 러닝 스케줄을 잡아두시는 것이 무리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힘든 스케줄 다음날 러닝을 나갔는데 뛰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잘 뛰어져. 신이 나가지고 화끈하게 평소보다 많이 달리면 그땐 몰랐는데 여파가 나중에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빡센 스케줄이 있다면 내 몸 상태를 살펴서 뭐 어느 정도 페이스로 어느 정도 거리를 뛰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무리하지 않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가장 어려운 거,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물론 필요한 욕심은 부려야 됩니다. 욕심을 부려야 발전을 하니까요. 예전의 나를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방향으로 욕심을 부리셔야 합니다. 약했던 부위의 보강 운동을 통해서 통증이 사라지고 마일리지가 쌓여감으로써 숨이 조금씩 덜 차고 내 수준에 맞는 목표 페이스를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시면 됩니다. 어떤 애가 러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데 페이스가 나보다 좋아. 이거는 용납이 안 되네. 에너지젤 먹고 테이핑하고 내가 뛴 세월이 얼만데 막 침 흘리면서 막 내가 이겼지. 고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남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점수가 다 달라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 천지 빛깔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목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꾸준히 달리는 게 목표잖아요. 달리기를 했더니 어느 부위가 왜 아프지?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달리기 관련한 이야기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근데 이거는 그래도 도움이 좀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